당구 박사는 우연하게 접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걸 체계화해가지고 뭔가 남한테도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 시스템을 프로젝트 빔이라고 합니까? 네, BPS라고 합니다. 네, BPS가 있어서 제가 동호인한테 특히 초보자분들한테는 당구 입문을 시키기에는 이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르칠 때 주로 이용하시나요? 주는 초보자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밑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로 가는 그게 초보자들은 어떻게 가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회전력이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제 설명보다도 써가 있는 부분대로 읽어보시면서 따라해보면 굉장히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라인 자체가 조금 더 선명도를 올려주시면 좋겠고 장점으로 말하자면 공의 배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도 강조하는 거는 50분, 100분을 치더라도 딱 한 번 외에는 같은 공 배치를 받아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초구 외에는 비슷한 공은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BPS에는 똑같은 위치를 두고 자기가 회전력을 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정말 장점이고 라인대로 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힘 배분하고 틀리다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약간의 중점자가 되면은 힘의 배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계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십 년 된 것 같으면은 많은 차고가 있을 건데 조금 더 노력하시는 그게 제 눈에도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뭐 전국에서 제일 못 치는 35점인데도 나름대로 즐기면서 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한번 되어보겠다는 꿈을 한번 안고 많이 했습니다. 저 지도상을 받은 이유는 이렇게 아카데미를 열어주는 곳이 없어서 다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당구 발전을 해달라는 그 제시 바람으로 알고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블루시티 빌리어드 클럽에 BPS를 설치하기 위해서 처음에 왔는데 시설이 너무 좋고 해서 거기에 놀랐고 또 사장님이 당구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좀 존경스러운 분이시다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구 이제 초보로 입문한 한정은입니다. 여기 선생님하고 좋은 인연으로 거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당구에 입문했는데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시작한 지는 이제 3개월, 4개월 접어들었는데 제대로 배운 거는 이제 딱 1개월 되는 것 같고요. 네. 3개월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어렵지만 하면 할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당구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당구 치니까 재밌어요? 네. 오, 그래요? 스마트폰 하는 게 재밌어요? 당구 치는 게 재밌어요? 당구요. 진짜로? 스마트폰보다? 오, 대단하네요. 당구대 위에 그림이 있어서 그거 보고 치는 거 어떤 거 같아요? 써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당구 목표 있어요? 30점? 대대 30점? 이야, 열심히 해서 대회도 나가고 30점도 돼. 할 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그래도 한번 해봐, 화이팅! 네.